한마디로 유다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거예요. 웃음> 진짜 지랄하네. SNS가 믿을 게 뭐래. 아, 거기서 보면은 뭐 세상 핫하고 턱이 턱이 SNS만 보고 사귀면서 결혼 약속하고 난 다음에 만났다가 총질할 때 있어요.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아, 선배님 내일 그 방송 제가 꽂아드린 거예요. 안 나가도 돼. 야, 솔직히 말해봐. 섭외 빵꾸 나지. 100%다 100%. 도라이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저기 여자친구 부모님 모십니다. 당신의 치명적 컴플렉스를 치명적 무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컴플렉스 20화 시작합니다. 네, 컴플렉스 20번째 시간입니다. 5달 됐네요, 5달. 와. 네, 이제 한 달만 더 하면 이제 반년 한 겁니다, 컴플렉스를. 와. 벌써. 네, 시간이 꽤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20화 동안 저희 컴플렉스를 또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우리 낭만 닥터 임중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또 연극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또 협찬을 하나 물어보셨어요. 예, 연극을 연우 소극장에서 하는 요셉이 찾아왔다라는 연극입니다. 이 극단 골목길에서 하는 연극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부터 26일까지 연우 소극장에서 열리는데 이 티켓 열매를 또 구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 분들께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가 이 연극을 꼭 보고 싶다, 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식 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이 티켓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극단 골목길에 요셉이 찾아왔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갈수록 캐릭터 만들기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만든 적이 없어요. 방송인이 평생 캐릭터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인 분들도 계신데 그럼요. 이분은 매주 하나씩 만들고 계세요. 예. 캐릭터 부자 우리 김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캐릭터 중에 뭐가 제일 좀 마음에 드십니까?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십선비. 마음에 드세요? 변태 행위자는 별로세요? 제가 이거 시 할 때 엉덩이 쳐달라 그러거든요. 누가? 네? 이상하다. 네? 그건 미친놈 말이야. 근데 그거는 변태 행위자가 아니라 네. 서로 간에 그 이제 부부 아니 부부 간에 사이의 어떤 그런 거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주님처럼 꾸미고 오셨어요.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 나오는 속 요정. 게임 속 요정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중요한 길이나 중요한 힌트 알려주는 NPC 같은 요정. 활쏘는 애들. 컨셉인데 이거 하느라고 늦은 특강 하나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이런 머리 되게 과한 머리 싫어하다 보니까 요 방송만 좀 쳐보겠다고 요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쌤이 신나서 이제 매주 도전하시는구나. 한마디로 유다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든 유다연 이겨보게. 예쁘게 봐주세요. 네. 그 늦은 이유 들어보니까 차에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이러고선 기름 넣는 것도 되게 웃기겠다. 셀프로 이러고 셀프로 때렸나요? 셀프로 셀프로 때렸어요? 셀프로 넣었어야지. 아니 셀프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넣어주셨는데 저한테 약간 반말체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애가 운전하는 줄 알았나봐. 머리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설마 36이 대가리 생각 못했겠죠 아저씨가. 예. 미치지 않고서야. 땀이 나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였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넘게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는 송서미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네. 제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장원 선배가 이 콤플렉스 한번 나와달라고 저한테 삼고초려를 해서 제가 한번 나와드리긴 했습니다. 진짜 지랄하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력난이 심합니다. 지금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다 쓸 판이에요 지금. 그 덕분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홍선비 씨가 오늘 갑자기 방송 여러 개를 정리하고 자기는 자기 개발을 하겠다. 보통 그러면 이제 유학이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학도 안 가고 몇 개 잘 안 보이는 방송들만 하세요.
음지에서 음지에서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방송들만 하면서 도대체 그 자기 개발은 뭘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네. 잘 되고 있죠? 그럼요 아직 ING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 개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임주경 원장님은 사무실 처음 뵙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항상 게스트가 누가 오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세요 우리 맞아요. 원장님이. 그래서 SNS를 들어가서 또 다 보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서미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 나 근데 알 것 실물을 보고 SNS를 봐야지. 맞아. SNS를 보고 실물을 보면 대부분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아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넓은 마음으로. 넓은, 네, 네. 넓은 마음으로. SNS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현실 세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송서미를 기반으로 한 AI라고 보시면. 그 저만의 유니버스거든요. 거의 네. 제 가상 세계입니다. 첫인상이 어떠세요, 원리 원장님? 아 되게 시원시원하시고요. 네. 네. 밝은 기운이 있으시고. 또 너무 이렇게 허당미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셨는데 주변에 또 그러지 않고 좀 이제 약간 똘똘할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 없는 이 양반은 사람 보는 눈 없어. 아 사기 많이 당하셨네. SNS가 믿을 게 뭐래요. 아 거기서 보면은 뭐 세상 핫하고 아, 우리 서미 씨는 좀 왔다 갔다 해.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똑부러지는데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좀 예, 허당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돼요. 인플루언서 활동하실 때 보면은 어, 야 프로페셔널하죠. 아, 진짜 프로페셔널해. 포즈나 표정 같은 게 아. 저 배우고 싶어요 진짜로. 입을 살짝 벌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아. 맞아 그 느낌이야. 느낌은 그 느낌이야. 아 이렇게 살짝. 아, 그 입 벌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원래는 구강구조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매력있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제가 좀 약간 이제 좀 어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살짝 보여줘요. 아 플러팅. 약간 이제 수지가 플러팅할 때 한다는 그 약간 이제 약간 너무 과하면 안 돼 살짝. 아, 수지 거 보다가 서미 거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수지 거 봤을 때 진짜 설레었거든요. 인스타에선 비슷할 수 있어요. 인스타에선 비슷할 수 있어요. 앞니 넣고 다닐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 이번에 수영복 사진 너무 예쁘다. 아, 난리 나죠. 되게 서미 씨가 몸, 제 애기같이 몸이 좀 왜소한데 되게 엉덩이가 발달해 있어요. 그럼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운동으로 키운 거예요? 아 운동으로 키운 거죠. 헬스장 가면은 1시간 중에 한 50분은 엉덩이만 해요. 하체만.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아 엉덩이 올인해야겠다라는 어떤 고민의 결과인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시잖아요. 가슴은 커지지 않아요. 가슴은 이제 근육만 생기죠. 예, 예. 어차피 가질 수 없을 바에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집중하자. 선택과 집중. 아, 잘하셨네. 슬기롭네. 그러면 운동으로 안 되는 가슴이 사실 시간상으로는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병원만 맞아요. 가면. 혹시 수술에도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가슴 수술에? 아직은 없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나면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요? 아이 낳는 게 왜 기준이야? 왠지 아직 여쭤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모유 수유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전혀 신경 없어. 엉덩이는 헬스장으로 가슴은 저에게. 엉덩이는 헬스장으로 가슴은 저에게. 너무 좋아. 자, 엉덩이는 헬스장으로 가슴은 임준혁에게. 어머 자, 한꺼하고 물 드셔. 스스로 너무 붙은 거야. 오늘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서미 씨의 컴플렉스 한번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력 회복에 가장 좋은 음식 짱뚱어탕입니다. 순천의 줄 서는 맛집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타우린 성분으로 술안주나 해장으로도 좋은 짱뚱어탕은 고단백, 오메가3,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한 보양탕으로도 좋습니다. 즉석식품으로 끓이기만 하면 조리가 끝나서 정말 간편합니다. 몸보신이 필요한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해보세요. 네이버나 쿠팡에 도원경 짱뚱어탕 또는 도원경 식품 검색해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알림받기 시 8% 중복 할인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자 도원경 집의 짱뚱어탕 이거 제 지인들한테 엄청 많이 보내줬는데 다들 너무 맛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꼬막장까지 저는 세트로 묶어가지고 다 보내드렸거든요. 꼬막 진짜 맛있겠다. 네, 꼬막장. 아, 이 도원경 식품의 짱뚱어탕 순천에 워낙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네. 네. 짱뚱어가 뭐예요?
짱뚱이. 짱뚱이가 약간 물고기, 눈 물고기.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바다물 갯벌에 이렇게 숨어 사는 물고기예요. 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탕으로 끓여가지고 먹는 건데요. 추어탕이랑 좀 비슷한데 추어탕보다 훨씬 더 좀 깔끔한 맛이에요. 네.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기력 회복에도 워낙 좋고 이게 타우린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정력에 좋나요, 그러면? 정력에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기력과 활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완전 고단백이니까 정력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누구 먹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짱뚱어구나, 네가. 짱뚱어탕. 네. 자, 도원경 식품의 짱뚱어탕. 자, 할인 꼭 받으셔가지고요.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도원경 식품의 짱뚱어탕이었습니다. 본인 외모에 있어서 컴플렉스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 눈이 많이 처졌어요. 눈이? 모르겠는데? 그 아이라인을 정말 하늘 끝까지 그려요. 이게 지금 하늘 끝까지 그린 아이라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이만큼 올려 그리면 이제 보통 사람 눈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싹 지우면 이러고 있어요. 눈도 이러고 있고 눈썹도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화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밑으로 이제 화가 나고 있구나. 약간 울상이구나. 맞아요. 그 제 별명이 그 슬픔이.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 제가 예전에는 아나운서 이제 할 때 선배랑 같이 이제 가영 언니랑 같은 방송국에 있을 때 제 뉴스를 보던 그 모 높은 분이 야, 쟤 보고 있으면 우울하다 야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 여기 나오는 아나운서들마다 쓰레기 같은 무슨 그니까 어떤 사회인 거예요 그 사회는. 그 제가 완전 쇼컷으로 한번 잘랐어요. 긴 머리였다. 그때 갑자기 그 보시던 분이 긴 머리가 낫다 이래서 그래서 그 다음날 머리를 다시 붙이고 했어요. 맞아 맞아 기억나. 그때 이제 아나운서들 사이에서 강아지처럼 메이크업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자마자 그렇게 메이크업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안 그래도 처진 애가 더 처지게 했으니 이러고 뉴스를 한 거야. 입술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소식을 전해도 슬퍼.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소식 전하는데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진짜 슬픔이네. 슬퍼 슬퍼.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으로 그 커버하는 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선생님도 제 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계속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찾은 게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그 아이라인을 따라하면서 지금의 눈에 이르는 거죠. 야. 노력파야. 전혀 슬픈 느낌 전혀 안 나. 그쵸. 화장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그러면 또 눈이 처졌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성형외과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많이 처지게 되면은 뭐 피부가 처지면 피부를 잘라내는 방향으로 이제 수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눈 꼬리를 뭐 좀 길게 하는 뒤트임이라고 하는 수술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각도를 조금 좀 조절할 수도 있긴 합니다. 각도 조절이. 그러니까 이 옆으로 트는지 좀 아래로 트는지 뭐 이런 거. 선생님 제가 그거를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 뒤에 바로 뼈가 있어가지고 못 튼다고. 네, 그거는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 거리가 좀 충분히 있어야지 되고 또 안구가 또 너무 작으면 약간 붕 뜨듯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실은 많이 볼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없구나 그냥 넌 꽉 들어 차 있구나 지금 이 안에. 최대치인 거 이게. 나나 김재원 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여유가 많아요. 원래 있는 눈보다 더 틀 수 있는데 사실 그죠. 하나 더 들어가요. 눈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이드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갑자기 상담하게 되네. 여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겨서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살짝 올라간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안 당겨지고 당겨져도 뭐 얼마 안 있어서 뭐 몇 년 내에 다시 또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사실 서민은 사실 키 전체를 좀 당겨줘야 되거든요. 옛날 말로 이제 난쟁이 똥자루. 창성이랑 둘이 서 있으면 그렇게 귀여워. 우리 올망졸망 그렇게 귀여워. 유치원에서 어디 나들이 왔나 아이들 데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SNS에서 보면 세상 농요만 여성이 있으니까 그 온도 차가. SNS에 있는 제 모습은 저의 추구미예요. 추구하는 미. 제가 바라는 모습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아니 뭐 사진으로 연출하면 그런 농요만 아름다움 나오고 그렇죠. 실제로는 귀여움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뭐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포장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런 방송이라 혹시 없으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어쨌든 간에 컴플렉스를 해결해주는 방송이라 저는 제일 많이 들으니까 울어?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냥 쳐다보면은 왜 울어?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커버업하려고 더 밝게 표정도 짓고 행동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키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올려다 봐요. 그러면 눈이 처진 애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더 처져 보이죠. 더 아래로 보면 더 처져 보이나 봐요. 낑낑대는 것 같지. 그 강아지. 불쌍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굳이 따지자면 강아지 상 쪽을 좀 좋아했었는데 고양이 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선호하는 상이. 고양이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 고양이는 고양이가요. 근데 개는 터그도 있고 치아도 있고 다 개성이라고 우기더라고. 종이 다양해서. 종이 다양하다. 세인트 버나드도 개성이거든. 맞아, 맞아. 다 자기 개성이라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이게 레인지가 너무 넓어. 개성. 리트리버 상이 있고 그레이하운드 상이 있고. 그러니까 개상은 너무 넓어. 이게. 근데 고양이는 어느 정도는 이 약간 좁혀질 수 있거든요. 시추도 강아지 상이거든요. 그죠, 그죠. 불독도 강아지 상이고. 아, 고양이 상이 이쁘네. 개상은 너무 다양하다. 상상도 못했어.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외모적으로는 뭐 사실 뭐 크게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화장으로 최대한 커버하고요. 사진으로 최대한 커버하고. 사진으로 커버하는 거는 만족이 되시나요? 사진으로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면 만족이 돼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돼. 팔로워가 몇만이 수만인데. 아, 그 사람들이 다 서민 씨를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만족감. 그 살만해요. 아, 네. 그리고 자꾸 찍다 보면 그 얼굴이 그냥 내 얼굴인 것 같아요. 맞아, 아, 맞아, 네, 맞아. 네, 그게 제일 커. 네. 난 이렇게 생겼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속이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보면 다현이도 되게 중국 여자처럼 계속 보정을 하잖아요. 너무 티가 나는데 자기는 모르더라고. 걔 SNS 들어가 보면 중국 여자 SNS 같거든요. 턱이, 턱이. 다현 씨 그 틱톡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에요. 아예 삼각형이에요. 근데 그 중국 SNS 하시는 여성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 그치. 근데 보니까 다현 씨 또 중국 팬들이 많으니까 또 색깔 맞춰줘야지. 자, 야, SNS 인플루언서들도 참 이게 고단한 직업이에요. 그럼요. 내 영역이 딱 있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인플루언서 하면서. 하면서요? 초청 받을 때? 나의 실제 나를 이제 들어가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까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 SNS도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까. 안심을 시켜야겠네요. 사진은 괜찮다. 그럼요, 그럼요. 사진은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드려야. 왜냐면 그 사진을 보고 저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녀를 기대하고 원장님처럼. 그녀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초청 한 2, 3일 전 이제 관리가 빡세게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 SNS만 보고 사귀면서 결혼 약속하고 난 다음에 만났다가 총질한 적 있잖아요. 사람 죽인 적 있어요.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결혼 약속을 했는데 서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가지고. 아, 너무한다. 그걸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맞아. 아니, 아무튼 제가 총질로 했잖아요. 아예예예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냥 파혼하면 되지. 그럼 죽일 일인가. 화가 난 거죠. 둘이 나의 공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는데 만났는데 다른 분이 와 있으니까 약간, 혹시 업체에서 총질한 적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웃긴 게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저는 굉장히 사진과 비슷한 편이에요. 진짜예요. 네.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어디 이제 초청 받으러 가잖아요. 전 되게 긴장하고 관리를 딱 하고 가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세요. 사진이랑 오랜만에 너무 똑같은 분이 오셨다고. 되게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흡사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이 정도면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분은 가능한 정도. 네, 알겠습니다. 성격적 컴플렉스는 어떤 게 있어요?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랑 다퉜다든지 아니면 누가 막 송삼이 미워 꺼져 막 이런 뒤에서 욕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 네. 직접 풀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이러면서 오해를 풀어줄 법도 한데 저는 그냥 도망가요. 그냥 그 사람한테서 도망가. 그래서 그 잘 안 보이는 방송들로 도망가. 댓글 없을 조회수 만한 데들로 조회수가 내가 봤을 때 만 넘어가는 방송은 안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럼 남자친구랑도 약간 회피형이에요? 만날 때도? 예전에는 지금은 좀 이제 어른스러워졌는데 예전에는 잠수도 많이 타고. 최악이네. 이게 사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전에도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도망가는 것도 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조건이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걱정한다던가 내 빈자리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본다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도망감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뒷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도망가는 거는 나는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땐 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도망간 쪽도 많았구나. 그렇죠. 제가 잠수 타고 뭐 잠수 이별까지는 아니어도 이별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 잠수인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걸 고치게 된 계기가 저보다 더 시계 잠수를 타는 걸 만나서 아 야, 이것이 심의 잠수부를 만났구나. 예, 예, 예. 거울 치료 침잠이죠. 침잠. 그 사람은 프로였어요. 프로 잠수여가지고 프로 잠수러 그래서 제가 너무 피폐해지더라고. 아. 그 이후로 이제 아,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그렇군요. 그 근데 내가 좀 너무 상처가 심하고 내가 너무 힘들면 잠깐 뭐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좀 회피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는데 인간관계가 많이 좁아져요. 아. 점점. 그게 싫어요? 조금 문득 외로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막 풀어내고 싶은데 이걸 풀어내면 이제 또 이제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자꾸 이제 숨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얘기해봤자 뭐 남자친구 정도? 그러면은 지금 속 깊은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 말고는 누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웬만하면 남자친구나 이제 강아지 정도. 강아지. 강아지한테 얘기할 수 있죠. 교감이 되니까 동물하고도. 강아지는 발설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좀 편하잖아요. 그 정도? 이게 뭐 본인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원장님? 이거 본인이 일단 스트레스 안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면 괜찮은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잠수를 할 때도 격한 감정이나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걸 좀 다스리기 위해서 나 일정 기간 동안 건들지 마. 우리 보지 말자. 그러니까 통보 안 하고 이제 잠수 타는 게 그 사람한테 되게 힘든 거고 서로 합의하거나 어떤 예고가 된 이제 약간 잠수 같은 거는 서로 좀 이해를 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고 잠수. 네. 외로울 때가 있어요? 심각하게? 나도 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있긴 또 한 것 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때는 선미 씨가 괜찮아. 안정적이야. 왜냐면 그런 얘기를 남자친구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애기가 좀 극도로 좀 불안해 보여요. 아, 없는 시기가 있죠. 맞아. 맞아. 나는 그래서, 그 없는 시기도 봤으니까. 그래서 그 없는 시기에 남자친구한테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 너무 힘들겠다. 누가 남자친구가? 제가요, 남자친구. 저한테 공감해 주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한 사람한테 푸는 거니까 이제 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서민은 근데 그런 타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약간 남자친구 만날 때는 완전 남자친구 만나느라 잠수 타다가 남자친구 없어지거나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을 때만 친구들한테 연락해요. 야,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와서 술 마셔주면 안 돼? 이러는 친구들. 아, 있지.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래도 받아 주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그 용납을 못해요. 아우, 얄짤없죠. 안 되지, 안 되지. 아, 그런 친구를 굳이 사귀진 않는다. 아, 이제 약간 그 이제 뭐 아웃이 있죠. 원 아웃, 투 아웃. 맞아, 맞아. 네. 그, 아, 여긴 아니다. 그래서 서민은 쓰리 아웃 당한 거야. 서민이 그런 타입 아니에요. 아니,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어, 그래요? 실제로 했었어요. 네. 그럼 했었어요는 뭐야? 한 번 한 거야?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한 번 한 거야? 대충 둘의 관계가 진정하게 아, 오히려 M장기에서 더 친해졌죠. 아,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둘 다 친구 없거든요. 맞아. 노승의 전설이. 아, 요렇게. 예. 아하. 아, 말이 예, 예. 미국에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나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망갈 때 뭐 이렇게 남한테 크게 피해를 주거나 이러진 않죠? 네, 그냥 티도 잘 안 내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멀리한다는 티를 안 내요. 혼자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점 연락이 끊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여기 나오라 그랬을 때 안 나온다고. 아, 그거였네. 아, 그거였구나. 아니, 그건 도망가는 중이었구나. 근데 내가 잡고 중이었는데. 근데 내가 자꾸 뒷돈이 잡아. 너무 멀리하는 중이었는데. 미안하다. 내가 눈치 못 챘네. 조금 티를 내야겠다. 제가 원래 이 시간대에 예정된 방송이 있는데 이번 주에 딱 생방
탐방을 해요. 아. 100회 기념으로. 그래서 오늘 딱 비었어요. 말이 길다. 말이 길어. 혹시 오해하실까 봐. 아. 공교롭게도 서민 씨가 하는 방송에 내가 제가 내일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거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야, 얘가 계산이 철저하네. 아. 나는 그거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또 김영대 박사랑 같이 하는 방송이어서 나는 영대 형이랑도 친하고 서민이랑도 또 같이 오래 방송했으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해서 불러주셔서 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서민이가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야, 얘가 등가 교환을 그거 인간관계가 아니죠. 비즈니스. 야, 내가 오늘 서민이 대해서 많이 깨닫겠어요. 아. 선배님 내일 그 방송 제가 꽂아드린 거예요. 안 나가도 돼. 아, 나 지금이라도 취소해줘. 아, 나 진짜 부탁이야. 안 나가도 돼. 나 그 시간 쉬고 싶어. 농담, 농담. 네. 야, 세상. 제일, 야, 올해 들어서 제일 어이없네. 보통 이렇게 가면 이제 남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M장을 꽂았다. 그 방송에 야. 내가 M장을 꽂았다. 아. 자존심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아, 그래도 제가 내일 그 초청한 그 방송이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 그 사람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방송이거든요. 아. 누가 나왔죠? 지금 인수인 선생님 나오셨고. 네, 네. 인수인 선생님, 이은미 선생님. 오, 이야. 그리고 김정난 배우님. 그리고 윤일상 작곡가님. 네, 그리고 그다음이 나야? 너무 갑자기 급 떨어지는 거 같아. 잠깐만. 아니, 그리고 그다음 누구야? 각 분야의 최정점을 찍으셨던 분들이 야, 자, 지금 봐봐. 네, 라인업이 야, 미쳤죠. 야. 꽂아준 거? 섭외 꽂아준 거 맞네요. 아, 이 정도 꽂아준 거 맞네. 야, 솔직히 말해봐. 섭외 빵꾸 날 때. 100%다, 100%. 아. 야, 당신 나를 치워. 빵꾸 난 거 땜빵으로 쓴 거야, 지금? 아니. 아니야. 아, 야. 아. 야, 이거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근데 각 분야의 최정점을 네. 딱 찍으셨던 분들이 다 나오시는 건데. 아, 개그맨 출신 유튜버 중에서 거의 제 주변에 탑급이거든요. 아, 네 주변에 너 친구 없잖아. 네 주변에 사람 없잖아. 점점 우물이 풀리네요. 지금까지는 김영대 박사님 주변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 불렀는데 네. 야, 네가 한번 해봐 그랬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풀이 좁아. 박가영 아니면 홍장원이네. 아, 그나마도 나로부터는 도망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야, 의문이 풀렸네요. 드디어 의문이 풀렸네요. 아, 너무 웃기다. 오케이, 그러면 앞에 나오신 분들 인정. 오, 대단하지. 대단하지. 하지만 조회수는 내가 1등일 거야. 조회수라도 1등하고 가야지. 안 되면 빤스라도 되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 외에는 그러면 성격적 컴플렉스는 없어요? 나는 그게 걱정이더라고. 섬 씨가 되게 밝은데 조금만 깊은 얘기를 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추려고 일부러 좀 저렇게 밝은 척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내면의 우울함. 있죠. 있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방송사 하세요. 이렇게 안 느나? 아, 프로 방송인. 아. 야, 이렇게 방송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나와? 진행자가 이렇게 하는데. 인수 씨가 앉혀놓고 이렇게 방송한 거야? 있지. 거위의 꿈 있지. 내면에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은 척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다음날 생각 안 해야지 하니까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과연 그 탓일까? 기억력은 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억력이 안 좋아야 행복지수가 높아져요. 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장기적인 기억 거의 없어요. 컨셉 이상하게 잡고 약간 알코올성 치매인 건 아닌가요? 가끔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진짜 단기 기억력은 엄청 좋거든요. 대본 같은 걸 되게 빨리 외우는데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아예 싹 잊어버려요. 그런 좀 단점이. 아니 뭐 방송인들 다 그렇죠 뭐. 아, 그래요?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다 그렇구나. 그렇죠. 그 비워내야 또 새로운 거 넣을 수 있으니까. 서민 씨도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종종 먹으면 필름이 끊기더라고. 맞아. 그만 좀 먹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만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의 술을 끊으셨어요? 거의 지금 금주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술 버릇이 있어요. 주변 사람한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앵깁니다. 아, 그때 그래가지고 배상훈 선생 큰일 날 뻔했어.
왜요? 에이, 네. 난리가 났었죠 그때 배상훈 선생님. 네. 외롭나 봐. 이렇게 옆에 누구 자꾸 앉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술 안 마셔도 서미가 기본적으로 여자 남자를 이제 가리지 않고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친근감을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예, 좀 많이 느꼈는데. 맞아. 근데 그 친구가 없는 건 뭐야? 치대인데 친구는 없어. 그냥 네가 쓰고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날 하루 치댄일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잖아. 어? 아니, 그냥 그날 하루 치댄일 사람 보통은 그렇게 하고 살았어도 계속 언니 형 뭐예요 만나 이렇게 돼야 친구가 되는데 그냥 그날 하루 치댄일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성격이 더러운 거죠. 아니 내 친구들이 오해하겠네. 아, 다 친하고 친구인데 뭔가 친한데 진짜 나랑 진짜 친한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거는 많이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친한 친구를 고르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 아, 그 정도면 맞네. 현대인들이 그래? 다 그래요. 그렇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원래 그렇게 됩니다. 더. 왜 그럴까? 그게 피곤해요. 누군가 하고 사실 깊게 교류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나한테 힐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그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 현대인뿐만 아니라 아니 뭐 옛말에도 있잖아요. 관뚜껑 닫을 때 세 명만 울어주면 된다고. 맞아요. 자기 옆에 세 명 죽을 때까지 자기 옆에 세 명 친구 두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더 이 손가락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친구 많으세요? 아주 친한 친구는 많지는 않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좁고 깊게 만나고 교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뚜껑 닫을 때 세 명 옆에 둘려면 빨리 가야겠네. 친구들이 아, 먼저 가기 전에 이미 세 명이야. 걔네들이 먼저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친구가 셋으로 주르면 그냥 뚜껑을 닫는 걸로. 사람을 해요. 살아있으면 제 발로 사람 뭐 합니까? 나도 얼마 안 남았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소미 씨의 컴플렉스 외적인 것부터 내면적인 것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고민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낮에는 돈 잘 벌고 밤에는 사랑받는 남자가 되기 위한 필수템 강력한 남성 활력제 스트롱잡스 소개합니다. 몸에 좋은 영양제는 많지만 스트롱잡스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활력 성분도 낮밤에 맞춤으로 설계했습니다. 스트롱잡스 데이샷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든 분들, 낮에도 졸리고 주의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 몸에 활력이 생기고 뇌 건강 집중력에 좋은 활력 성분을 담았습니다. 스트롱잡스 나이트샷은 밤마다 자신감 없는 분, 스태미너가 예전보다 약해진 분들, 저녁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 남자의 힘과 지속력을 위한 성분을 담았습니다. 다른 영양제 드실 필요 없이 스트롱잡스 세트로 극강의 남성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5689-8330 010-5689-8330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예,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가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이게 이제 반려동물들 키우다 보니까 이게 케어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아 힘에 부칠 때가 많아요. 체력 달리지. 아, 게다가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랑은 또 아예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그럼 걔가 더 힘든가요? 훨씬 힘듭니다. 동물 두 마리 케어하면서 네. 육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직장 생활하시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동생한테도 연락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사람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내가 든다 요즘. 그러면서 요 스트롱잡 좀 보내줬습니다. 네. 남녀 가릴 거 없이 다 드실 수 있고요. 몸에 네. 좋은 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활력이 좀 부족하다 기력이 부족하다 체력이 딸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스트롱잡스로 한번 채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트롱잡스였습니다. 네,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 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요.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품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 또는 콤플렉스 를 적어주신 모두에게 3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소중한 가족들에게 숙면을 선물하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의 날 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브레인슬립 검색해보세요. 자, 브레인슬립 베개입니다. 자, 여름철 극강의 베개입니다. 진짜 네. 시원하기로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 이거 써보셨어요? 어때요? 네. 이게 약간 천사체 같은 느낌이에요. 이코어라는 신소재가. 그래서 통기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만지면 딱 이렇게 시원한 촉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 여름에 진짜 머리에 열날 때 딱 베면 너무 시원하다. 제가 지금 베개를 엄청 찾고 있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 이걸로 가보세요. 요걸로. 오, 이거 한번 구매해봐야겠다. 네. 아, 이게 뭐라 할까, 이게 쫀득한 텐션이 있어요. 이게 텐션감이. 맞아. 이게 그래서 자면 잘수록 나한테 추적화돼서 더 편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시원하고. 끼고 자면 너무 좋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죽부인으로 하나 더. 자, 브레인슬립 베개, 혹시 베개 유목민 분들 새로운 베개 찾고 계신다면 자, 이 브레인슬립 베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추드리는 베개입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입니다. 34세 여자입니다. 남친의 키 때문에 부모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세요. 남친은 저보다 2살 연하고요.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후 오늘까지 저희 부모님이 키 때문에 결혼은 안 된다, 정 좋으면 연애만 하라고 하셔서 결혼 준비에 난항을 겪는 중입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키가 작지 않고 평균 정도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177, 164고요. 오빠와 제가 183, 169. 와, 여동생은 167입니다. 남친은 본인이 165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아 보이고요. 처음 남자친구를 만난 뒤로 지금까지 저보다 키가 작긴 해도 키를 염두에 두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때문에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어른들 생각은 저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상견례 전 양가 부모님께 각자 인사드릴 때 저도 놀라긴 했습니다. 연애 중에 남친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상견례 전에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남친 부모님, 남친 남동생, 남친까지 모두 누가 더 크고 작은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상견례 날 보니 그래도 남친 남동생이 가족들 중 제일 크긴 하던데 그런데도 저보다 작았습니다. 지난 주말 상견례 날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한 뒤에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 남친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첫 대면 자리인 만큼 가족들 모두 일어나서 맞이를 했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망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양가 아버지들끼리 사무적인 몇 마디만 오가고 모두 밥그릇만 쳐다보며 밥만 먹었어요. 남친과 저는 결혼식 시기는 언제가 좋겠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런 건 천천히 결정해도 된다고 해서 분위기가 얼음이 됐습니다. 상견례 후 오빠와 여동생은 힘내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 중입니다. 남친 부모님은 다들 너무 장신이라 불편하다, 아이 낳으면 나쁘진 않겠네라고 하셨대요. 솔직히 남자 키가 결혼 생활과 미래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 일단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네. 상견례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집안과 집안 간의 만남이 되고 나니까 이게 딱 저쪽 집안 사람들은 다 키가 작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다 키가 크고 이러니까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 나름대로 또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 같고 남자 볼 때 키 보십니까? 저는 키 안 봅니다. 본인보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보다 작은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고 그런 거네. 아, 근데 저랑 거의 비슷한 사람은 만난 적 있어요. 아, 근데 본인이 좀 큰 편이잖아요. 그쵸? 근데 엄청 크진 않고 한 제가 한 67? 어, 크다. 큰 편이죠. 네. 어, 크다. 많이 크다. 부럽다. 아, 이 난쟁이들 나라에서 거의 사장군이죠. 거의냐, 거의 농부했대. 사장군이지.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 만날 때는 그냥 단화만 신고 편하게 만나고 크게 문제. 오창석한테 얘 야오밍이에요. 야오밍. 창석이보다 크죠. 어, 크지 얘가. 모르겠어요. 그래요? 누가요? 모르지 뭐. 그렇다고 또 옆에 가서 재고 그러지 마. 맞는다. 맞아. 맞아. 아, 근데 이게 결혼을 반대할 사유가 그러니까 될 수 있나요? 저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세상에 뭐 생각 다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은 대부분 당사자들이 어우 나 우리 남친 키가 작아서 싫어 뭐 그러면 부모님들이 예 그러지 마 키가 뭐가 중요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가족들이 오히려 했다는 건 전 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고 제가 이거를 행간을 유추를 해보자면 사연자분 가족들이 남친에 대해서 키 말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가 다른 게 있지 않는가. 저도. 네. 네. 그런데 그게 무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조금 꺼림직해서 키에다가 덮어씌워서 작가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저도 비슷하게 읽은 게 이 여자분이 자기는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신경 써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집에서 지금 남자친구네 집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눈치니
이것 때문 이거밖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왜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키 때문에 반대를 결혼을 반대할 것가라고는 생각할 수가 좀 어려워서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키는 이분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 그렇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네. 진짜 실제일 거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전 지금 딱 결혼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올 시기거든요. 근데 제 친구도 그런데 친구 하는 얘기가 결혼정보회사 연락이 많이 와서 한번 가봤대요. 근데 남성분들이 스펙이 너무 좋더래요. 직업 뭐 얼굴도 네. 잘생기고 그런데 키가 다 106땡으로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다 160된 거야. 네. 그런 분들이 다 결혼정보회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되게 컸다는 거죠. 키가. 근데 저도 사실 사연이 이해는 안 가는데 굳이 좀 이 편에서 여자분 네.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가족들까지 다 만났는데 부모님도 작고 가족이 전체적으로 작으면 이제 나중에 혹시 아이 낳았을 때 네. 이제 작은 키가 유전될까 봐 걱정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면에서는 일단 사연을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니, 거를 뭐,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어르신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갖가지 이유들을 그렇죠. 다 보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살갑고 밝은 여자친구 데려갔더니 쟤 애가 가볍니 그래서 좀 말 없는 애 데려갔더니 쟤 애가 이렇게 그 뭐냐 사교성이 없니 그리고 무색무취를 데려갔더니 애가 개성이 없다. 아 그냥 내가 데려온 여자 데려온 다 싫은 거야. 싫은 거지. 다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로 손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쵸?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근데 모르지 우리 엄마도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봤는데 뭐 또 뭐 직업이 뭐 자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뭐 원장님 같은 그쵸? 의사고 그렇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집안도 좋다 그러면은 키 작은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지. 맞네. 아 귀엽네. 아주 그냥 똘망똘망하니 귀엽네. 어깨 농구하고 다니면 되겠네. 그래서 엄청 좋아하지. 근데 전 솔직히 요 상견례 자리는 그러니까 여자친구 가족 분들이 너무 예의가 없었다.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오히려 남자친구 가족분들이 기분 나쁘실 만한 상황이 아닌가. 만약에 정말 키 때문에 이랬다면. 근데 상견례 자리는 원래 이렇게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냥 조용히 그냥 기본적인 서로 인사만 나누고 여기서 경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저도 한번 했습니다. 아 어? 상견례를요? 상견례까지 해본 적 있어요. 우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깨졌지 근데. 깨진 거지. 합의가 안 됐지. 막 MC 보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형님. 진짜. 그 도라이는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저기 여자친구 부모님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제일 멀리서 오신 분. 자, 최연장자. 자, 우리 아버지 55년생. 자, 아버지는 몇 년생? 아, 두 분 친구시네요. 생각만 해도 참, 아, 너무 무서워. 만약에 그러면 이 여자분은 진짜로 괜찮은데 부모님이 만약에 반대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왜냐면 키로 이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짜 자기한테 소중하고 그렇게 진중한 남자였으면 키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다른 장점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부모님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네. 주변에 보면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결혼 생활이 다 이렇게 순탄할 수 없잖아요. 조금만 안 좋으면 맞습니다. 어르신이 나타나가지고 거봐라 내가 그때 그 하지 말라 그랬지. 결혼 생활을 해보셨나요? 아 주변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양가가 박수 치면서 결혼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한쪽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럼 100%죠. 결혼 생활 굉장히 순탄치 않습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뭔가 하나 실수가 양쪽에 누군가라도 있다면 결혼 생활 하다가 그러면 방금 같은 얘기 무조건 나오는 거죠. 네. 이봐, 내가 이거 안 된다고 했지. 이 결혼 하지 말라고 했었지. 이러면은 이제 네. 계속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만 벌어져도 그럼요. 그때 그 얘기 꺼내오면서 내가 그 하지 말랐는데 해가지고 이 사다리 벌어졌다 이 얘기 분명 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밀어붙이실 거면 그런 소리 들어도 마음 안 변할 굳은 심지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키라는 게
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뭐 다른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력해서 네. 날씬해져서 갈 수도 있고 뭐 네. 부족한 부분 성형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키는 당장 뭐 키높이를 신다고 그냥 잠깐 커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깝네요. 양말 속에 슬쩍 내 발은 아, 그걸로 지금 키를 커버하기 조금 네. 힘드니까 양말. 예전에 아. 제가 그 춘향 대회 나간 적이 한번 있어요. 아, 미스 춘향 춘향이요? 그 유일하게 미인 대회 중에 키를 안 보는 대회였어. 아. 저 때만 해도 아 그래서 나갔구나.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고 나갔죠. 그랬는데 분명히 키를 안 본다고 했어. 본선인가 전에 20명까지 딱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벽에 다 붙으래. 버선을 벗으라는 거예요. 야, 아, 뭐 깔았을까봐. 아, 원래 춘향 대회는 한복을 입고 그러기 때문에 몸매도 안 드러내고 그 신발도 버선이니까 키를 안 보는데 버선을 벗어요. 그래서 왼발로 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제일 작더라고요. 바로 탈락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핑계를 찾은 거 아니야. 이것도 핑계를 찾은 거 아니네요. 비슷한 사연 아니야. 사람들이 만만한 게 킨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34세던데. 제 나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가 혹시 이거를 좀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나 자신한테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진짜 부모님들이 좀 꺼려하시는 거라면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진짜로 키가 문제여서 그러시는 거냐 아니면 다른 게 걸리는데 이걸로 꼬투리 잡으시는 거냐 솔직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둘만 나는 합의가 된다 그러면 밀어붙여야죠. 근데 왜 안 밀어붙이셨어요? 저요? 저 그때 저는 제가 여자친구가 밀어붙였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결혼이 여자친구 너무 좋았는데 내가 너무 불안할 때라 아직 내가 이 상태로 결혼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컸죠. 두려웠어요. 남자들은 이상하게 자리를 본인이 잡았다고 생각이 안 들면 결혼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근데 아니야. 자리 안 잡았다고 말하는 건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는 거야. 왜냐면 저는 네 옆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자리가 아예 없었는데 그냥 결혼했거든요. 이러면 이제 제가 회피하기 시작해요. 회피하기 시작해요. 아, 그 남자를 회피하기 시작해요? 아니. 자네들을. 점점 말 없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 상견례 때 제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뭐 대학원생이었고 네. 직장도 한 달에 60만 원 버는 남자를 어떤 집에서 그 결혼을 시키려고 했겠어요. 미래도 보장도 안 되는 직업인데 부자라는 직업이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네. 저희 아버지는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한 집이 확실하게 꿇어주는 게 맞거든요. 저희 아버지 그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거의 절을 하셨어요. 아 진짜 아 이렇게 야, 제가 되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 내가 이 정도야? 야, 자기 객관화라 그러잖아. 자녀 객관화가 잘 되잖아. 엄청 저희 아버지는 거의 아이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야. 너무 영광이고 이러면서 그냥 아예 낮추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슬기로우셨네. 그리고 막 이게 자기 어필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는 이미 그 연금이라는 거 들어오는 거 빵빵합니다. 나중에 저 모셔 뭐 시부모 모셔야 되고 이딴 거 없어요. 이러면서 아 그냥 둘이 행복하면 되니까 이러면서 막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네. 너무 좋으신 아버님이 한 번에 그냥 숙이고 가니까 그러면은 분위기가 되게 확 풀려요. 잘 풀리지. 네,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 부족한 게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풀려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서로 침묵한 거죠. 이러면 서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생기는 거죠. 보통 그게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술 한 잔을 빌리게 되면 분위기가 확 힘을... 풀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과음을 하면 실수가 되고 근데 분위기가 좀 조금 풀리는 역할도 해주고 저희는 딱 한 병만으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것도 딱 한 병만 먹읍시다. 딱 한 병만 해서. 아 근데 아버님이 먹고. 되게 전략적이시다. 성공하셨네 심지어. 예, 그렇게 결혼 성공하신 보냈잖아. 거죠. 잠깐 보낸 거죠 저는. 야 아버님이 되게 현명하고 슬기로우네. 슬기로우시네. 우리 김재원 쌤도 모든 시름을 다 이거 한 잔. 술 한 잔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두 분이 정말 떳떳하고 사랑한다면 그냥 밀어붙이시라.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키를 핑계 대는 거라면 그 원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봅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텐데 우리 서미 씨 네. 오랜만에 이 엠크나이트 말고 엠장기획 방송 이렇게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어. 네? 어떻게 해요? 어? 어. 내일 봅시다. 네 방송에서? 예예. 예. 너무 가기 싫은데? 아, 너무 가기 싫어.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굽으면서까지 저희 가야 되나 싶네요. 네. 와주세요. 네, 아예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서민 씨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연우소극장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열리는 요셉이 찾아왔다 연극 관심 있으신 분들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연극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메일로 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기가 막힌 사연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